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VNA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제품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 VNA 제품들이 워낙 가짓수도 많고 다양한 품목이다 보니까 한번 이 제품들과 함께 제가 집에서 홈케어, 뷰티케어 하는 장면들을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이 브랜드를 접한 거는 처음에 협찬 시딩을 받았을 때였어요. 이렇게 되게 예쁘고 완성도 높은 이 패키지에 담아서 전달이 되어져 왔는데요. 이 패키지를 받아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되게 좀 남달랐어요. 제가 정말 수많은 제품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약간 단연 돋보이는 그런 패키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단상자에 들어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근데 단상자에 들어져 있는 것도 딱 선물하기에 좋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오더라고요. 이 박스나 구성품들이 다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아, 내용물은 어떨까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다가. 그래서 나중에 써봐야지 하고서 따로 빼놨단 말이에요. 근데 써보자마자 첫 롤링 하자마자 첫 사용하자마자 이거 되게 괜찮다 싶은 거예요. 그 뒤로도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제가 처음 써본 거는 이 크림이었고, 제가 오랜만에 크림을 써봐서 그런가 되게 좋았고, 두 번째로 이어서 이 에센스도 써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패키지도 패키지지만 사용해봤을 때이 내용물 퀄리티나 뭐 이런 제형감 때문에 한번더 놀랐던 그런 브랜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V&A 제품들과 함께 저의 하루 종일 어떻게 뭘 바르는지 한번 보시죠. 짠! 방금 하루 일과를 마치고 힐링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짧은 힐링 시간을 거치고 얼른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향초도 켜놓고 차도 따뜻한 거 하나 우려왔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이었어서 대복님이 선물해줬습니다. 아, 여기 너무 진짜 힐링 공간이에요. 이제 그러면 V&A 제품들로 스킨케어를 한번 해볼까요? 저 이렇게 풀 구성으로 뭔가 단계별로 이렇게 스페셜 케어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세안을 마치고 왔는데요. 이폼 클렌저를 써봤거든요. 제가 물 세안을 진짜 잘안 하는데, 그래도 샤워할 때 얼굴에 물 묻은 김에 폼 클렌저를 가끔씩 종종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를 써봤는데 되게 쫀쫀하고 탱글탱글한 그런 제형인데 물에 닿으면 크리미하면서도 조금 밀도 높은 그런 조밀조밀한 버블로 변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폼 클렌저로 정말 개운하게 씻었습니다. 지금 보면 피부가 매우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빨리 보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폼 클렌징을 해도 꼭 이렇게 패드나 토너 묻힌 화장솜으로 닦아내야 돼요. 요런 헤어라인 주변, 요런 귀 주변, 그리고 코, 요런 구석진 곳? 이런 곳에 폼 클렌저를 제가 실수로 좀안 닦아내거나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목에도 쉐딩하고 좀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물이 좀잘안 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너로 한번 이렇게 싹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바를 때 가끔 뭐부터 발라야 될지 좀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붉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그래서 토너 먼저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 에센스, 그 다음 크림, 뭐 이런 식으로 바르면 돼요. 그래야 수분이 이렇게 좀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든달까요? 특히나 이 제품은 토너이지만 그저 뭔가 정제수나 알코올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워터 에센스 같은 요런 제형이라서 깊은 보습을 할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그리고 이게 모공 개선 토너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피부가 촘촘하고 결 케어가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나마 토너팩으로 활용해주면은 보습도 같이 되고 뭔가 모공 타이트닝도 같이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짧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 장에 충분히 적셔서요. 이게 화장솜이 두겹 화장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펴지는데 매일매일 막 엄청 공들여서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할때 짧게라도 이렇게 모공 많은 부위에 팩을 한번 타이트닝을 시켜준다는 개념으로
팩을 잠깐 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이 브랜드가 향이 되게 약간 허브향 같은 그런 향이에요. 뭔가 싱그러운 풀향 같은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 토너만 발랐는데 되게 촉촉하게 이렇게 됐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마스크팩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마스크팩을 진짜 잘안 해요. 제가 요런데 이렇게 막 제형 묻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팩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스킨팩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많이 하곤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마스크 시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고보습 되는 그런 팩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평소에 에센스 하나, 뭐 크림 하나 이렇게만 바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스페셜 케어 해주면은 피부 확 좋아지는 거 아세요? 이렇게. 에센스가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있어서 막 흘러요. 이거 온몸에 발라도 되겠는데? 진짜 많이 묻어져 있다. 엄청 얇은 시트라서 한겹 덧대어져 있네요, 가이드가. 일단 이렇게 두 겹을 붙인 다음에 가이드 메쉬를 떼주겠습니다. 엄청 얇고 부드러운 제형이다. 이거는 팩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떼셔야 돼요. 와, 진짜 이게 엄청나게 밀착이 잘 되는 그런 시트예요. 진짜 얇다. 진짜 에센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여기도 지금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몸에 다 발라야겠는데요? 이렇게 몸에도 다 발라요. 아깝지 않아요. 잠깐 시트 마스크를 하면서 불멍을 이 하면서 끓여온 차를 마시겠습니다. 이 컵도 V&A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불멍을 하면서 티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팩을 하면서. 진짜 팩 붙인 거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10분이 지났고요. 이제 떼보도록 할게요. 아니, 너무 촉촉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마르지도 않고 이 팩이 아주 엄청 촉촉합니다. 엄청 약간 탄탄하고 힘이 써진 느낌이에요. 겨울이라서 이 위에서 스케이트 타도 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에센스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단계별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 바르지 못하겠는데요, 이 에센스를. 평소에는 이 앰플을 요즘에 바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는 이런 마스크팩을 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앰플로 바르면 되겠어요. 사실 저는 이 앰플을 얼마 전부터 쓰고 있었거든요. V&A 제품들이 너무 패키지가 예뻐서 패키지에 홀려서 한번 써봐야지 하고서 따로 빼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진짜 그 뒤로 자꾸만 좀 손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앰플 특유의 보들보들 하면서도 좀 흡수가 빠른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영양감과 뭔가 보습감 이런 것도 충분히 돼서 그 점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스펙이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일단 2주 정도 사용 후에 기미 다크스팟 감소 효과가 있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덕분인데, 이 성분이 항산화 성분 중에 익히 알려진 이대변온이나 블랙티보다 3배 이상 강력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좀 고기능인 그런 에센스인데 제형이 생각보다 묽은 느낌이어서 흡수력이 좀 되게 높아서 놀랐어요. 뭔가 이렇게 그냥 수분 앰플 같은 그런 제형과 색깔의 느낌인데 고기능성인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분적으로는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아까 이 토너로 튼튼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 줬었는데 그 위에 이 에센스로 한번더 확실히 항산화 성분을 넣어주는 거죠. 이제 에센스를 설명하면서 팩 성분이 이제 적당히 흡수가 된것 같으니까 이제 이 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림도 제가 따로 빼놓고 사용을 해봤는데 첫 사용, 첫 롤링 하자마자 오! 했어요. 뭔가 제형은 젤 크림이랑 보습 크림이 좀 반반 섞인 듯한 그런 살짝 가벼운 듯한 그런 제형이고요. 딱 적당한 텍스처인데 이렇게 피부에 롤링하면은 좀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를 때 뭔가 이 미끄러지듯한 이 느낌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롤링 한번 할때 되게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어서 엄청 만족했었어요. 이게 진짜 편안하면서도 영양감 있는 느낌이다, 막 이랬어요. 약간 부드럽게 녹아들면서도 좀 밀도가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아, 진짜 촉촉하다 이랬는데 지금 엄청 쫀득쫀득해졌어요. 단계별로 발라서 그런가 봐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진짜 흔치 않은 단계별 스킨케어를 하는 스페셜 케어 데이를 해봤는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좀 뿌듯하고 좀 재밌네요. 충분히 스페셜 케어를 했으니 저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 머리가 숏컷을 하고 나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잘 자면 상관없는데 잘못 자면 이렇게 다 머리가 제비집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머리를 아침마다 좀 감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V&A와 함께 제가 머리 감고 샤워하고 하는 거를 같이 해보면서 제품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지금 세수도 안 했는데 쫀쫀하지 않습니까? 밤 사이에 그 영양분을 다 섭취한 것 같아요. 피부가 이렇게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샴푸하러 가시죠. 이렇게 뭔가 세트로 두는 거 살짝 로망이 있었는데 이게 잘안 지켜지잖아요. 뭔가 하나는 먼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새 출발을 해보려고 제품들을 이렇게 뒀는데 세트로 두니까 너무 좋네요. 욕실을 들어오자마자 이게 딱 보이면 기분이 좋아요. 여기가 바디워시랑 바디로션. 그리고 아래는 어제 썼던 폼클렌저랑 샴푸랑 트리트먼트. 이렇게 뒀습니다. 이게 굉장히 거품이 엄청 잘 나는데 라이트한 그런 거품이에요. 딱 씻겨나갔을 때좀 청량할 것 같은 그런 거품 느낌이고 그리고 향이 되게 편안한 좀 자연향 같은 그런 향이 나요. 풀향? 이런 느낌? 가벼운 샴푸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트리트먼트를 할게요. 트리트먼트는 요 정도 정도의 약간 로션 타입 같은 그런 묽은 트리트먼트예요. 전 이거 두피에 안 닿게, 머리카락에만 닿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공기를 띄워서 손가락 사이사이 머리카락을 느끼면서 해줍니다. 이것도, 아, 이건 향이 좀 다른 느낌인데? 약간 허브향 같아요. 비슷한 계열이에요. 풀향, 허브향 이런 느낌이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엉키는 거 없이 헹궈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V&A 제품으로 바디 샤워도 해봤는데요. 향이 뭔가 조금 건강한 한방향이 나요. 그리고 제형이 가벼워서 물로 금방 가볍게 씻겨 내려가는 그런 제형이었습니다. 바디로션도 연달아 사용을 해봤는데요. 바디로션도 같은 향이고요. 찐득거리지 않는 가벼운 제형입니다. 여러분, 샤워를 마쳤고요. 아, 샤워하면서 촬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수분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이 컵도 V&A에서 나오는 컵이에요. 예쁘죠? 여기에 이렇게 금테가 둘러져 있고, 이 패턴도 실제로 전시되었던 그 패턴이라고 해요.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물을 마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스킨케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열심히 씻고, 막 뜨겁게 씻고 그랬더니 건조해졌어요. 빨리 스킨케어 해볼게요. 어젯밤에는 단계별로 다 발랐잖아요. 근데 낮에는 이거 하나만 바르려고요. 그게 원래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충분해가지고 이거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보습이 좀 충분히 돼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더라고요. 앰플이어서 조금 수분감이 부족하진 않을까? 유분이 부족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충분한 유수분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뭐, 특별히 건조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유분이 요만큼이라면, 수분은 이만큼인 그런 밸런스감의 제형입니다. 그래서 수부지가 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 집이 채광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매일은 아니지만 좀 생각나면 선크림도 발라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V&A 제품으로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퍼짐성 아주 좋고요. 진짜 로션 같은 그런 제형이네요.
전체적으로 V&A 제품들이 퍼짐성이 좋고 라이트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쪽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저도 이쪽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럼 이쪽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운전할 때처럼 왜 운전하면 왼손만 타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얼굴도 여기를 저는 한 겹 더 훨씬 많이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촉촉하게 보습도 같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걸로 보습이 부족하다, 유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선크림으로 낮에는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백탁 현상이 거의 없이 뭔가 부드럽게 펴발리는 그런 제형이고 이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있대요. 하루 종일 여기서 컴퓨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르기 딱인 것 같아요. 실내용으로도 실외용으로도 딱이고 이게 또 무기자차예요. 제가 좋아하는 무기자차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잘 쓸 것 같고 대봉님이랑 같이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김에 여러분께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V&A의 톤업 크림이에요. 여기도 물론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 또 톤업도 되고 해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발라볼게요. 요만큼만 바르겠습니다. 핑크빛이네요. 요거는 약간 몽글몽글 뭉게몽게 제형이에요. 오, 이것도 로션처럼 되게 편안하게 발리고 선크림보다는 조금 더 크리미합니다. 그럼 컬러가 잘 안 보이셨죠? 마치 원래 제 피부 같은 그런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살짝 핑크빛이 도는 그런 색감입니다. 반대쪽도 발라볼게요. 약간 피부가 투명감 있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마에는 안 발랐는데 이마랑 비교해볼까요? 이마는 살짝 좀 제 원래 피부톤이고 여기는 더 핑크톤으로 이렇게 톤업이 되었습니다. 베이스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톤업 크림까지 발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이따가 만나요. 안녕! 오, 이거 되게 촉촉하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제품들을 많이 테스트해 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집에서도 손을 자주 씻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도 이렇게 핸드워시랑 핸드로션이랑 같이 갖추어서 세트로 이렇게 두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집에서 헐렁한 그냥 낡은 티셔츠 입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예쁜 잠옷을 챙겨 입는 것처럼 저한테는 약간 그 정도의 힐링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비해두고 항상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한번 이걸로 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펌핑해가지고요. 저는 물을 요만큼 진짜 조금만 묻혀서 꾸덕한 거품을 좋아해요. 이게 향이 아주 싱그러운 허브 향이 납니다. 아주 개운하게 씻겼죠? 이렇게 손을 타월 드라이 한 다음에 바로 로션을 좀 발라줘야 돼요. 아주 싱그러운 허브 향이 납니다. 풀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두 개가 냄새가 똑같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촉촉하게 손 보습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V&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구매 금액별로 이렇게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 토트백도 있었는데 제가 이 토트백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집 많은 날에도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 V&A 제품들과 함께 저의 하루 종일을 한번 기록해 봤는데요. 정말 집에서도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씻고 또 뭔가 바르고 하면서 그 시간들이 뭔가 귀찮고 하기 싫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조금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